안녕하세요. 막창덕후 마덕입니다. 그동안 다들 잘 지냈죠? 요즘은 매력적인 빌런이 등장해 그게 재미를 더해주는데요. 쓴맛을 봐라, 슬퍼! 하지만 빌런들의 행동 중에서도 재미로 볼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이 있죠. 그래서 이번엔 마법천자문에서 자행된 수많은 악행 중 사탄도 고개를 저을 악행 5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마법천자문 최악의 악행 5위부터 가겠습니다. 5위의 주인공은 훈세마왕. 손오공이 수련을 위해 화가산을 떠나 있던 사이 훈세마왕은 부하들과 함께 화가산을 무참히 짓밟아버립니다. 손오공이 침대로 쓰던 마법천자문 조각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 때문에 부두목은 크게 다치고 말았고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손오공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훈세마왕은 손오공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죠. 이 사건으로 손오공은 다신 친구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손오공이 모험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4위. 4위의 주인공은 대마왕입니다. 훈세와 손오공의 방해로 불완전한 부활을 하게 된 대마왕. 자연의 기운을 빼앗아 자신의 힘을 채웁니다. 그러자 숲과 나무와 땅은 황폐해지고 마는데요. 인간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꾸짖었던 사람 맞습니까? 게다가 극락의 병사들을 장난감 다루듯 하며 악마화까지 시켜버립니다. 대마왕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그의 오만함이 이 사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오만을 조심하세요. 다음 3위의 주인공은 교만지왕입니다. 교만지왕은 고양박사를 시켜 엄청난 크기의 폭탄을 만듭니다. 천운 마을과 골칫거리인 검은 마왕을 한 번에 처리하고 태극철권을 손에 넣겠다는 이유로 말이죠. 결국 폭탄은 천운 마을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숨겨져 있던 본체 폭탄의 위력은 풍요의 대륙 절반을 날려버릴 정도였습니다. 풍룡이 폭발을 흡수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2위는 무엇일까요? 최악의 악행 2위의 주인공은 암흑상제가 차지했습니다. 암흑상제는 비열하게도 암흑계 독에 중독시킨 자비왕후를 인질삼아 세상을 구하러 광명계까지 온 오나와 자비를 흑화시키고 왑니다. 이 모든 건 다 오나천왕이 옥황상제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세와 샤오는 부모님 없이 자라야 했고 결국 자비와 오나 둘 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바로 잔혹마왕입니다. 소원의 돌을 놓고 전사들이 힘을 겨루는 최강전사 대회는 마법천자문에 채울 혼을 빼앗기 위한 잔혹마왕의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고서도 혹여 자신에게 안갚음을 탈까봐 대회장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흑룡의 활약으로 사람들은 목숨을 구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해하려고 한 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상 마천덕후가 알아본 최악의 악행 베스트 5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마공이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악행이 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엔 마법천자문 속의 슬픈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